올해 도내 최고 명품 한우를 가리는 2016 경북 한우 경진대회가 오늘 영주 서천둔치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모두 83마리가 출품돼 암송아지 등 3개 부문과 고급육 품평 부문에서 우수성을 이뤘습니다. 한우 경진대회는 우수한 혈통을 발굴해 한우 능력 개량을 촉진하는 경연장으로 올해 대회장에는 우리나라 전통 한우인 직소와 희귀종인 백색 한우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한우 개량 사업으로 도내 한우 고급 출연율이 지난해 69%로 10년 전에 비해 3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